안녕하세요, 스팟마이 빵구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초 동안 빠르고 알차게 액기스만 전달해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스마트팜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농업 방식입니다. 온도, 습도, 일광량,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환경 요소를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물과 비료 공급, 병해충 방제 등을 수행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유리온실이 스마트팜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리온실은 네덜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현황은 어떨까요? 90년대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일반 농가들이 유리온실을 많이 지었지만 그 비싼 유리온실의 토경 재배로 하회 정도만 재배하는 곳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IMF 이후 하회 농가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전북 김제를 중심으로 도산한 유리온실을 인수해서 농업법인이 네덜란드 방식의 수경 재배를 도입해 최초로 수경 재배 방식의 파프리카를 재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스마트팜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인구 증가로 인해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되고 그로 인한 높은 생산성을 끌어내기 위해 스마트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는 증가하지만 농업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집약적인 농업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여러 가지 기술과 경제성 등의 여러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첨단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에 대해 설명드린 망고였습니다.